다음은 오랜만에 얼굴을 뵙습니다. 예. 바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에 존경하는 우리 이만희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시간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예. 우리 정보자료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비교적 전문가십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이렇게 보안 컨설팅이라는 이제 국정원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아마 그 전에도 아마 이렇게 그게 뭐 국정원은 아니지만 민간 파트 기업들하고 보안 컨설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이제 통합 보안 관제 사업에 포함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그 해당 보안 업체도 아마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컨설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된 이런 그 검색 툴을 아마 사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예. 네, 뭐 이전에 그러니까 예, 그랬을 거로 예. 봅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남겨져 있는 툴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 선관위 그 시스템에 들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컨설팅을 마치고 나면 그 업체에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삭제를 하시라 이런 요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상적인 경우 그 잔조물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 보안업체에서도 이제 국정원이 아닌 일반 기업도 보안 컨설팅을 마치면 그 안에 사용한 여러 가지 점검 툴이 아마 국정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툴을 다 삭제를 못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그 툴은 삭제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관련 사례에 대한 그 자료들을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사무총장님 이제 조금 전에 들었듯이 네. 이 보안 컨설팅을 하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점검 툴들은 뭐 국정원이라고 하늘에 뚝 떨어진 새로운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 아마 유사한 겁니다. 또 점검을 마치고 뒤에 정리하는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합의해서 점검해서 삭제할 수 있는 점검 빼고 그 안에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점검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있는 것들은 다 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받는 건데 어제 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발표한 그 성명서를 보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같은 지금 시점 이런 시점에서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툴을 남겨서 이를 의도적으로 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일 국감에서도 그런 저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국정원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민주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면서 엄청나게 큰 곤욕을 치른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 국내 정보에 대한 모든 수집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한 없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 무슨 기관의 이익이 있다고 뭘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국민들께서 그런 내용을 보고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봉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 사전운동 사전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그 15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전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유선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 유선 무선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이든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큰 점검의 일종의 보안 컨설팅이고 최고의 기능을 가진 국정원하고 합동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제 사전 투표지를 잘 보시면 QR코드에 들어가는 정보가 선거명, 선거구명,
저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옆 이 사전 투표지에는 이미 저 내용이 모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남아있는 QR코드에 새로운 거라고는 저 1년 번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1년 번호를 사전투표지도 반드시 1년 번호 방식을 우리 본투표처럼 절취해서 물건으로, 물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저 바꿔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 사전투표지에 들어가는 저 사전투표 관리관의 날인, 법에는 반드시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시고 지금 인쇄를 하고 계세요.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국선, 그러니까 연말까지, 연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저게 이제 지방선거 같은 아주 용지가 많은 곳에서는 사실은 날인하기 없다면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이런 쪽에는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1년 번호 절취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이렇게 선거 유권자들의 여러 많은 어떤 그 권리 행사를 위한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은 선거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정말로 의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표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논의를 하다가 다 못한 거죠. 총장님께서는 그게 수개표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수개표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돌아가서 한번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왜 수개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심사 집계 그 기회에 분리기를 통한 투표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넣으면 거기서 일정한 속도로 투표지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사 집계부에 있는 대표원이 소위 유관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그 유관 그건 아마 개수기를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류기가 하는 개표 방식은 수개표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비록 사람이 있고 돈이 들고 힘이 들지만은 시간이 좀 네.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연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인원을 어느 정도 증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분석해서, 엄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갑에 존경하는 문진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네. 정보자료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 일반 보안 컨설팅 업체도 점검이 끝난 후에 선관위가 발견되면 점검 툴이 발견되면 선관위가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선관위에서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아,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국정원처럼 사전 고지는 국정원처럼 보안 점검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해킹 툴을 이렇게 서버에 남겨놓은 경우는 처음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